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야 뭐가 잘 되려고 이런 일한테 오지? 라는 생각을 한 시점이 오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만나는 좀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야. 해피님 오늘 주제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난 아직 없는 것 같아. 네, 저도 없어가지고 혹시 있을 것 같다는데 아 빨리 경험하고 싶다. 인생이 잘 풀리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들이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 내가 그냥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너무 거창하고 근데 뭔가 일이 잘 풀리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와, 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정확히 알잖아. 네. 이걸 내가 정확하게 투영하려고 하면 알 수 있잖아. 물론 외부적으로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 네, 그렇죠. 뭐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새벽 5시 반에 인스타에 뭐 하나 올려놓고 하, 출근 하고 난 잘 수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 운동 오면서 운동 딱 찍어가지고 오후는 하고 나는 또 일주일도 안 갈 수 있고 네.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나를 속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나를 내가 딱 투영했을 때 어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 이 정도 하면 인간적으로 신이 잘 되게 해줘야 돼. 아, 이 정도 내가 살고 있는데 네. 근데 되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가끔. 와 씨 도대체 세상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보통 그러고 나면 잘 되더라고. 도대체 야,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나한테 왜 생기지? 이랬던 게 좀 버티고 하다 보면 야 나 이거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거지 같은 일이 왔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이 다쳐가지고 내가 운동선수를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됐잖아.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새끼 사업시키려고 했더니 자꾸 운동을 하려고 주접더네? 이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더니 나를 일단 실력을 좀 없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내가 최우수 선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때려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날 때려치게 해줬나? 라는 생각을 내가 지금 와서 하게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좀 우연찮게 있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대부분 이유가 있더라고. 최근에도 내가 친한 동생 중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 동생이 한 명 있어.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형들이지 그 친구보다 한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생활비 쓰라고 줬어. 주면서 내가 이제 한 얘기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터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너가 분명히 이걸 좀 버티면 그 이유를 찾는 날이 올 건데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좀 힘을 내라. 이러면서 내가 뭐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이유가 있거든. 뭐 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나한테 오는 악재들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오는 거야. 이게 내가 뭔가 되게 선을 넘었거나 내가 아니면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까지 뭔가 하고 있었거나 그럴 때 보면 극단적으로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들이 그런 이벤트들인데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다른 징조는 뭐가 있나요 대표님? 그리고 이제 좀 조금씩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 살면 그렇거든? 찬미야 지금 몇 살이지? 31입니다. 아 너도 이제 30이 넘었구나. 그러니까 30이 넘었으면 너도 30년 동안 살면서 어렸을 때 만나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만나니? 거의 안 만납니다. 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되게 빠르다 너는. 이제 동네 친구들이다 보니까 거의 제가 동네를 안 가다 보니까 못 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렇거든. 사람 만나는 게 계속 바뀌어. 그렇다고 그전 사람들이 너무 싫어졌어 막 이런 건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자연스러워 내가 어떤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셔닝 때문에 계속 이게 바뀌거든.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이건. 근데 이 방향이 되게 좋은 사람들로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사람들로 계속 바뀔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고 내가 최근에 지금 한 3개월 동안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지. 내 주변에 어느 날부터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네 혹은 되게 잘된 사람들이 많네 라는 거는 나도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뭔가 알게 모르게 가십이 아니라 그런 건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랑 확실히 이해되네요. 대표님 그럼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반대지. 이거는 되게 고독한 순간이 오면 내가 꽤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어째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 우리가 막 외롭고 싶지 않잖아.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을 갖고 싶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악플이나 이런 게 힘든 이유가 뭐야?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 내가 대중적으로 막 비난받아. 그렇다고 내가 막 되게 아파? 되게 막 신체적으로 막 고통스러워? 아 그건 아니죠. 사실 아니잖아. 아니면 대중들이 막 나를 비난하면서 내 돈을 막 뺏어가나? 아니죠. 그렇잖아. 내가 밥 3끼 먹는데 큰 지장 없어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되게 사랑을 갈구하는 동물이거든. 인간이란 동물이.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힘들면 느끼는데 내가 어느 정점에 그리고 쓰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람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이게. 이 구조라는 게 결국 피라미드식이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에 다다르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 이제 이 생활을 너무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지. 이게 너무 당연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되게 사람이 외롭거든. 나랑 어제까지 친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 뭔가 겉으로는 웃지만 나랑 거리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는 반증인 것 같아. 물론 내가 빌런이 알고 보니까 뭐 그래서 나를 피해? 그럼 너무 슬프지. 이거는 빨리 내가 개선을 해야겠지. 네. 근데 내 어떤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점점 외로워져. 예를 들어 똑같이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나만 점점 좋은 집을 갖고 뭐 재산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다 나를 사랑해는 주겠지만 그 이면에 질투가 좀 있어. 그렇지? 그 이야기는 결국 내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다. 일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일단 뭐 사람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하면 이건 되게 좋은 징조고,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전에는 어우 이런 일이 왜 생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야 뭐가 잘 되려고 이런 일이 나한테 오지? 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만나는 좀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야. 그 시점이 오거나 시야가 좀 바뀐다고 표현하지 우리말로.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이벤트를 볼 때 그전에는 되게 짜증나 막 이런 것들이 그 틈에서 좋은 면을 찾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뭐 물이 뭐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네 있네. 이런 유치한 얘기들이 있지만 맞습니다. 이게 실생활로 들어오면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 특히나 악재가 있을 때 거기서 뭔가 배울 거를 찾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게 이론상은 다 알지. 뭐 힘든 일이 있어. 야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뭔가 배울 점이 있지. 다 알지. 내가 존나게 힘든데 그게 어떻게 돼. 그렇잖아 사람이. 네, 진적으로. 근데 거기서 그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오는 것 같아. 그 시점이 왜 갑자기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경험치와 노력과 뭐 어떤 베이스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강제적으로 주입하고 이런 것들이 쭉 깔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런 악재가 딱 왔을 때 내가 이게 왜 왔지? 이거 나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이런 시점이 좀 오는 것 같아. 잘 되는 형들한테 이렇게 가보면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많이 하는 얘기들이 야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돈으로 정말 막을 수 없는 큰 문제들 있잖아. 그러느니 야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 야 우리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주변에. 지금 도 그렇고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나한테도 그래. 형님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거 얼마로 막을 수 있니? 이 정도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손실이 커요. 막. 야 그래도 돈으로 막을 수 있잖아. 되게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줘. 와.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손에 들고 나온 거 없이 시작한 삶인데 사실 뭐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어떤 악재 이벤트에 대해서 좀 다른 사고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시점부터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인생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인생이 잘 풀리기 전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고 있잖아요. 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뭐 검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우리가 밝은 것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생각해. 사실 징조라는 거는 누가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밝은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찾아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